내일 시장은 어떻게 좀 대비할까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오늘도 뭐 결국에 흘러내렸습니다. 네. 장 초반에만 반짝 상승하더니 흘러내렸는데 요즘 뭐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도대체 내일 전략을 어떻게 짜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떤 네. 종목을 골라야 될지도 쉽지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네. 이사님은 좀 다르시겠죠? 좀 볼멘소리 하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요?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거기서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힘들긴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이겨내야죠. 찾아봐야죠. 네. 일단 시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망스럽겠지만 네. 왜냐하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FOMC를 앞두고 어떻게 될까 했던 그 관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움직임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도시뱅크에서 긍정적인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장 초반에 반짝 영향 줬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업종 이슈가 아니라 시장 이슈에,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시장 이슈에 시장이 좀 짓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FOMC입니다. 네. 통화정책의 어떤 불확실성. 근데 중요한 건 9월 달 같은 금리 영 동결하냐 인상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은 이 최근에 유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에서 파월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점도표라든지 그 앞으로의 어떤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할 것인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네. 시장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내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 내일도 오늘처럼 시장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반도체 뭐 하이스가 거의 보합권이죠. 보합권이고 뭐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같은 건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해서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종 흐름도 뭐 반도체, 2차 전지 약세가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세가 아니라 상승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은 당연히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일도 시장은 좀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서 최근에 트렌드가 계속 짧은 순환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순환매가 뭐 내일 쪽도 뭐 지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짧은 순환매 그럼 다음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이슈를 통해서 얼마만큼 개별 종목 대응을 할 것인지가 뭐 전략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참고 삼아 말씀이지만 이슈 어차피 다음 코너가 이제 유망 섹터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슈들인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일 쪽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뭐 중소형 건설주라든지 뭐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데일리와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KG 모빌리티가 순수 전기 SUV 토레스 EVX를 예. 이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비아디 LFP 배터리가 장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KG 그룹주가 움직일지 아니면 LFP 배터리 관련주가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들은 죄송하지만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일 모레 21일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코베 베이비 페어가 진행이 되고 이제 도쿄에서 게임쇼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가지고 뭐 유아 관련주라든지 게임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2일 같은 경우는 AI 양자 2차 전지와 같은 국가 전략 기술 육성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가지고 AI 관련주, 양자 암호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반응이 있는지 죄송하지만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앞으로의 일정, 내일부터 또 일정들 체크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벤트나 모멘텀 이렇게 저희가 빠른 순환매에 대응할 네네. 수 있는 이벤트들을 체크해봤는데 그중에서 어떤 섹터, 어떤 업종 공략해볼까요? 네, 일단 이제 유망 섹터는 보안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보안주. 그 보안 같은 경우도 20일 날 이제 내일 쪽을 보고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드림 시큐리티가 네. 어제 이제 또 그 괜찮았었거든요. 뭐 그렇죠. 장 전강 홍약으로 끝이 나긴 했지만 보안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20일부터 한국 그리고 이어서 일본을 방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15개 미국 기업 관계자들과 같이 방문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라는 방금 말씀 단어를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연관된 게 결국 보안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죄송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니죠. 어저께 보안주가 좀 들썩거렸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상무부 장관이 방문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시세가 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짧은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누가 빨리 이슈를 파악하고 뉴스를 파악하나가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조금 이런 연휴 때문에 보안주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과 20일부터 이제 미 상무부 장관이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이버 보안 그리고 중요 신흥 기술 분야에 대해서 상업적인 관계를 심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안 관련 이슈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섹터라기보다는 테마로 일단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로는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제일 괜찮거든요.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 모니터 랩, 그리고 센지 랩, 뭐 이런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슈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단기적으로 한번 저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보안주들을 지금 좋은 자리에서 한번 잘 잡아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뭘 볼까요? 네, 오늘은 센서뷰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요 종목은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만 말씀을 제가 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거래량입니다. 아, 거래량이 많아서?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매수, 지금 시장은 이 시장의 이 분위기를 이겨낼 만한 대량 거래, 그리고 이슈가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발생했던 거래량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은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가 잡힌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 분위기 때문에 윗꼬리가 좀 잡혔는데, 이 윗꼬리마다 성격은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윗꼬리 같은 경우는 뭐 차익 시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쪽에 이 윗꼬리를 조금 이제 잡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거래량. 매수 체류량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체류량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시겠지만 센서뷰 같은 게 뉴스도 나왔었죠. 스페이스X 관련돼가지고 뉴스가 나왔는데 스타링크 관련돼가지고 5G 이슈가 얼마만큼 좀 지속이 될지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 쪽에 센서뷰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벤더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이 돼가지고 고주파 케이블 같은 경우 최근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테스트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고 오늘 나온 뉴스 같은 경우는 위성 탑재용 케이블 시제품 공급을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타링크가 어쨌든 4분기부터 사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스타링크의 모회사인 스페이스X의 어떤 수혜를 볼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뭐 주가 좀 들썩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8월 30일부터 이 종목의 주가가 우상향을 하기 시작했는데 요건 이제 한국항공우주 카이죠. 카이 쪽으로 회전익의 시험 측정용 케이블 조립체를 공급을 시작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회전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프로펠러에 있는 뭐 헬기 같은 이런 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회전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케이블 와이어 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센서뷰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세계 최초로 투명 안테나 개발을 했고 요거를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600MHz부터 7.5GHz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5G 같은 경우에 3.5GHz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하고 있는 초광대역 폭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25인지 28인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지금 5G 같은 경우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28GHz 대역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그쪽으로 초광대역이 적용이 되게 된다면 수혜가 되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목표가, 손절가. 목표가는 일단 8,000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6,2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센서뷰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면서 오늘 또 급등세가 나왔다.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뭐 여전히 뭐 거래량도 좋고 시장의 분위기 상으로도 다른 시장의 분위기보다 센서뷰 자체의 주가 흐름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올라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센서뷰 시청자분들도 내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내일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도 알려주셨고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